봄이 왔다는 것은 2024 순천만 국가정원이 시작된다는 것. 활짝 핀 꽃들처럼 우리들의 마음이 설렘과 기대로 가득 찬다는 것입니다. 이틀 전에 왔어요. 이틀 전에. 친구가 너무 멋있대요. 잘해놨다고 구경하다 그래서 지금 왔어요. 순천만 국가정원 개장하겠습니다. 2024 순천만 국가정원 개막식 프로그램 중에서도 특히 활력이 넘쳤던 순간 2천여 명의 시민과 함께한 퍼레이드였는데요. 정원은 시민들에게 자부심. 작년에 순천만 국가정원 박람회 대박 났지 않습니까? 올 한 해도 우주에 놀라운 순천이 되기 위한 그런 계획을 다듬어 참여했습니다. 파이팅! 2023년의 순천만 국가정원은 잊어라. 아날로그 정원의 새로운 빛과 꿈으로 우주와 미래를 입힌 2024 순천만 국가정원. 미래의 정원을 만나러 지금 순천으로 갑니다. 봄의 생기가 가득한 순천만 정원. 올해 순천만 정원은 작년에 비해서 꽃밭 면적이 30% 이상 늘었을 정도로 꽃천지인데요. 지난 5개월간 국제 행사 수준으로 화려하게 단장했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이 순천만 국가정원의 기역부터 히읗, A부터 Z, 알파부터 오메가 정말 낱낱이 제대로 보여드릴 테니까 저희와 함께 시작해 보시죠. 출발! 출발! 같은 공간이지만 올해는 또 느낌이 다릅니다. 아, 이건 진짜 일단 눈에 좀 저장을 좀 많이 해놔야겠다. 이 보세요. 너무 이쁘죠? 보기만 해도 이 색감 보세요, 색감. 이거는 뭐 어떻게 인위적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색감이 아니야. 야. 사랑의 고백이라는 빨간 튤립의 꽃말처럼 이 정원에 온 이들에게 사랑이 충만하길, 이 순간이 영원히 기억되길 바라봅니다. 자, 하나, 둘, 셋. 큐! 자, 소리 질러! 아, 여기군요. 야, 진짜. 맑은 시냇물과 백사장이 어우러진 자연 그대로의 풍경. 와, 좋다. 초록이 예쁘긴 하다. 그죠. 바람도 살랑살랑 불고, 맞아. 바람 소리도 들리고, 물 흐르는 소리도 들리고, 조금 있으면 새들이 오는 새 소리도 들리고. 네, 바로 자연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아이들 또 고함 소리까지 플러스 되면은 더할 나위 없는 우리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면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이 정원에 있습니다. 사람이 자연과 하나가 된다는 것은 어쩌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저 정원으로 들어오면 됩니다. 나머지는 자연이 다 알아서 해줄 테니까요. 순천만 정원을 만끽하는 특별한 방법, 정원 드리모를 타는 건데요. 수영 엄청 잘하는 짱뚱아. 오, 그러네. 아, 귀엽다. 아, 여기 꽃게도 있고. 유람선은 정원을 상징하는 동물과 캐릭터로 꾸며졌습니다. 부엉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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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펜션. 아, 우리 마도로스 선장님. 네. 와, 재밌겠다. 아, 좋다, 좋다. 자, 즐거운 여행을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예. 네. 하루에 7번 운항하는 정원 드림호. 그 중에 두 번은 8대의 배가 같이 퍼레이드를 하는데요. 순천 도심을 관통하는 동천을 따라 이어지는 정원 드림호의 코스는 고려시대까지 배가 다녔던 동천의 역사를 더듬어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 사실 이쪽은 다 정원이긴 한데 이쪽은 또 순천 시내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천을 따라서 코스가 쫙 이어진단 말이죠. 즉 순천만 이 국가정원, 이게 그냥 순천 그 자체다. 이 느낌이 확 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더 크게 느껴지고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그런 느낌이에요. 순천에 오는 순간 이미 우리는 순천만 국가정원에 왔던 거. 그렇지. 옆분은 그래서 둘이 딱 스타트로 먼저 왔죠. 잘하셨네, 잘하셨네. 네. 내년에도 또 오실 거예요? 아니요, 올해 또 한 번 더 와야 돼. 아, 올해 또 오시려고? 네. 아, 이게 그러면은 계절마다 느낌이 다른가요? 그러죠. 어떻게... 가을에도 다르고 여름에도 다르고 꽃이 다 틀려요, 또 꽃이. 아... 그만큼. 가을에는 저 한밭꽃도 많이 피도 막 국꽃, 국화랑 하고 여름에는 장미꽃도 많이 피고. 그게 계절마다 다 틀려요. 그게 계절마다 와야 돼요. 시원한 선상 퍼레이드는 무리에 핀 꽃처럼 순천만 정원의 풍경이 됐습니다. 지나는 배들이 서로 마주치면 꼭 하는 일. 손인사와 웃음. 정원의 꽃들이 꽃망울을 터뜨리듯 웃음이 터집니다. 항상 연일 매진이고 평일이고 주말이고 상관없습니다. 아주 뭐 너무 타고 싶어서 기다리신 분들이, 아예 계류장에 대기하신 분들이 너무 많이 계세요 지금. 혹시 빈자리 나오면 바로 타시려고. 와, 저기 사람 진짜 많다. 더 많아져. 그렇게 강바람을 따라가며 만나는 모든 이들이 반갑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KBS입니다. KBS. 예. 아이고. 아따, 시부리 더 잘생기셨구만. 아, 그래요. 처음 만났어도 이웃이 되고 소소한 것에서도 행복을 찾는 곳. 여기서 무슨 말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너무 반갑게, 너무 행복하게 맞아주시는 것 같아서 행복해요. 진짜 그게 포인트인 것 같아. 어떤 그 디테일한 거, 아주 사소한 거, 소소한 거, 이게 그냥 일상의 행복이 아닌가. 여유와 행복을 되찾은 순천만 정원. 우리의 산책은 이제 어디로 이어질까요? 아, 너무 이쁘다 근데. 어? 잠깐만. 페이시인데 저 뭐예요? 저 우주선 아니에요? 순천만 국가정원의 랜드마크였던 꿈의 다리였어요. 아, 저게 그 얘기만 들었던 그 꿈의 다리? 맞아요. 근데 올해부터는 스페이스 브릿지가 됐어요. 저거 다리 건너면 저 끝에 뭐 우주로 가는 그게 뭐가 있나? 맞아, 이제 꿈을 싣고 우주로 간다는 거죠. 아, 저 완전 우주 관심 많거든요. 11년 전 천문을 연 순천만 정원의 랜드마크, 꿈의 다리. 그 꿈의 다리가 올해 스페이스 브릿지로 재탄생했는데요. 14만 어린이들의 꿈 타일로 빼곡했던 다리 내부도 달라졌습니다. 아, 물소리 너무 좋아요. 아우.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만 국가정원이라는 올해의 주제답게 들어서는 순간부터 신비로운 느낌이 드는데요. 시선을 사로잡는 우주 정거장. 순천만 정원에 반한 우주인이 착륙했을 것만 같은 곳이죠. 영상으로 등장한 순천만의 다양한 생명들은 사이버틱한 우주와도 잘 어울립니다. 아, 귀여워. 175m에 달하는 스페이스 브릿지 내부는 태고적 순천만과 미지의 우주로 채워졌는데요. 그야말로 시공간을 뛰어넘는 것이죠. 아, 모형이구나. 근데 되게 진짜처럼 잘 해놨네. 아니, 그리고 여기가 이제 스페이스 브릿지잖아요. 이런 조형물들 자체가 약간 그 옛날 영화, 그 스타워즈 나오는 그 광선건 촥, 뭐 그런 생각도 좀 나고. 아이들의 꿈도 역시 디지털로 잘 보관 중입니다. 우주로 찍어줄까? 좋았어. 꿈의 타일은 사라졌지만 디지털 검색을 통해 언제든지 어린 시절의 꿈을 소환할 수 있는데요. 11년 전 무지갯빛 꿈들이 꿈의 활주로를 타고 저 우주에 닿기를, 혹여 불시착한 꿈도 용기를 얻기를, 모두의 꿈을 응원하는 스페이스 브릿지입니다. 우와, 뭐 그림 찾는 게, 아, 직업이 이렇게 적혀있네. 직접 한번 검색해볼까요? 우리
과연 아나운서라는 꿈을 친구들이 알까? 어, 있네. 있다. KBS 뉴스. 오, 있네, 있네. 와. 나는 커서 아나운서가 되고 싶다. 저렇게 적어준 친구도 있고. 귀여워. 그때 왔던 친구들이 아마 지금도 많이 컸을 거 아니에요. 우주선을 타는 우주인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그렇지. 실제로 그 꿈을 이뤄서 만약 다시 온다고 하면 의미는 굉장히 있을 것 같아요. 마치 11년 전에 그랬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 꿈꾸는 이가 있다면 이 정원으로 오시게. 순천만 국가정원이 우리의 꿈을 키우는 베이스 캠프가 될 테니까요. 이곳을 방문하고 여기에 머무르고 돌아보면서 저는 이렇게 긴 활주로와 이 스펙터클한 문양들 그리고 다리를 이렇게 바꿔놓은 것들을 보시면서 자신의 생각과 상상력을 좀 정리해보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은 나이 드신 분에게도 소중한 쉼터지만 대한민국 젊은이들에게도 꿈과 상상력을 키워주는 공간입니다. 순천만 정원은 올해 힐링을 넘어 상상력을 자극하는 곳으로 거듭났는데요. 자연주의 환경예술가 박봉기 작가의 작품에 들어선 두다 하우스도 그중 하나입니다. 내부는 문화 컨텐츠로 무장했죠. 여기만의 공식 음료네. 우와,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우와. 입구에서부터 반겨주는 인기 애니메이션 두다 하우스의 귀여운 캐릭터들에 순식간에 무장 해제됩니다. 닮았다. 진짜 닮았다. 유쾌한 두다 하우스의 재미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와글와글 쉬어터? 두다 하우스의 킬러 콘텐츠는 바로 두다 인형극인데요. 인공지능을 활용해 두다와 대화를 해보는 쌍방향 즉석 공연입니다. 얘가 두다예요? 네. 애니메이션? 네. 두다가 통에 나오는 주인공. 근데 이거 어떻게 뭐 인형극을 어떻게 해요? 지금 이렇게 두다가 이제 저희를 보고 있어요. 네. 두다 안녕. 네? 안녕. 오, 뭐야? 이렇게 인사도 하고. 친구들 오늘 어떤 게 가장 좋았어? 그냥 지금 너랑 놀고 있는 이거? 정말? 그러면 다음에도 두다 보러 국가정원에 또 놀러 와줘. 순천만 국가정원에 놀러 오세요. 오, 대박, 대박이다. 우리가 해야 될 멘트를 그러니까. 얘가 알아서 다 해주네. 너무 똑똑하고 귀엽고. 야, 다음에 나 스케줄 안 될 때 너가 좀 나 대신 촬영 한번 띄워라. 알겠어. 나는 출연료 따블러줘. 보는 정원에서 즐기는 정원이 되는 순간입니다. 야, 어떻게 이런, 아니 이게 생각보다 수준이 굉장히 높은데? 웹툰에 많이 나오는 유미의 세포들이나 아니면 저런 스페이스 브릿지 같은 좀 우주 여행 같은 그런 느낌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지금의 순천은 아마 이제는 이 정원에 환경 자연뿐 아니라 여기에 문화의 옷을 입히고 싶다. 그런 그 의지를 가지고 또 한 번의 어떤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런 도시의 어떤 전형을 만들어지면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선한 영향을 줄 것 같은 그런 도시의 이미지를 이번에 느꼈습니다. 다채롭게 끊임없이 변화 중인 순천만 국가정원. 그 힘은 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스카이 큐브를 타고 정원의 모태 순천만 갯벌로 갑니다. 이거 봐요. 윤슬 봐요. 윤슬. 너무 예쁘다. 아, 윤슬. 와, 윤슬 진짜 오랜만에 듣는 표현이네. 정원에서 습지 보호구역까지 고작 10분. 사실 한 공간이라고 할 수 있죠. 정원에서는 뭔가 사람이랑 정원이 하나 되는 느낌. 여기서는 뭔가 자연스럽게 딱 들어가는 그런 느낌. ASMR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굉장히 고요합니다. 그죠? 이제부터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하는 시간.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공간. 그저 탁 트인 풍경. 거칠고 소란스러운 마음도 스르르 가라앉는 듯합니다.
사람들 많은 곳을 촬영 다니고 항상 이제 그런 막 소리나 이런 거에 되게 민감하고 막 스트레스 많이 받았는데 여기 오니까 일로 왔는데도 일로 온 것 같지가 않아요. 너무 좋아요. 사실 다니면서 굉장히 상업적이지 않은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산에도 또 이런 공간이나 이런 정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자기 영혼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이 되면 저는 이 정원은 성공한 거다. 해가 지면 순천만 정원에 다시 한번 옷을 갈아입습니다. 밤 7시부터 시작되는 야간 개장인데요. 밤에 더 빛을 바라는 순천만 정원. 불빛들이 그 신비로움을 더합니다. 봄밤 별빛 산책을 하는 동안 순천만 정원에서 얻은 여유로움이 더 깊어졌는데요. 아름다움과 사색이 공존하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밤이 내려앉지 않았다면 보지 못했을 색감과 풍경, 낮과 밤, 하루 온종일 순천만 정원은 감동 그 자체입니다. 무엇보다 순천이 얼마나 자연을 지키려고 노력했는지, 자연스러운 공간인지 한층 더 알 수 있는 경험이었고요. 오, 진짜 그 상상 이상이었거든요. 너무 행복했고, 맨날 도시 속에 갇혀 있다가 이렇게 한적한 자연에서 꽃도 보고 배도 타고 귀한 시간을 보낸 것 같아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느낌을 순천 이행시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순천은 천, 천국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꼭 오시기 바랄게요. 순천만 국가정원에 오셔서 우리가 이웃들과 자연과 어떻게 어울리고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참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올 봄 순천만 정원이 당신에게 속삭입니다. 따스한 햇살이 되어 비출게, 잊고 있던 사랑과 용기를 떠올리게 해줄게.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다시 일어설 겁니다. 정원이란 본디 지친 나를 되찾는 곳이니까요.